절반 넘게 전장의 폐원단체만 국방부는 해당 공모조명이 금방계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전투와 해수 현장에는 오후 2시부터 국민들에게 정부와 기업 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심경수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당나라를 노나라에서 당나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저희 제작진 저를 포함한 우리 PD 선생님들 두 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이슈들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당연히 노나라에 비해서 당나라로 이렇게 좀 폭을 넓힌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것이 참 많아요. 저 역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 사회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소재가 많은 만큼 저희 힘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당나라 많이 봐주시고 조회수도 좀 올려주시고 하셔서 기분은 좋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요, 제가 예전에 유학하던 시절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막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남녀평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도 살짝 들어가는 거고, 사회적인 그 환경 속에서의 남녀의 역할이랄까, 또 세대 간의 다름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어떤 식으로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이 사항들을 바라봐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한 단편적인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몇 가지의 주제로 하나의 중요한 테마를 묶어내는 그런 영상이에요. 조금 기존과는 다르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죠. 제가 석사 학위를 미국에서 마치고요,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카고에 사는 한국 노인들, 중국 노인들, 일본 노인들, 어르신분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어요. 뭐 거리는 좀 떨어져 살아도 저희가 미팅 같은 걸 통해서 하거나 프로그램 같은 걸 하다 보면 항상 묶여요. 이스트 에이시안 컨트리즈라고 이렇게 묶여요. 동부가 이렇게 중국, 일본, 한국. 네. 불행히도 그때 당시 제가 유학했던 때만 해도 중국 아니면 일본이었어요. 한국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20년 전 얘기니까요. 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중국 노인과 일본 노인과 한국 노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딱 보시면 구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저분들은 한국분이다, 저분들은 일본분이다, 저분들은 중국분이다, 이런 식으로 겉모습만 봐서는 거의 힘들어요. 거의 저희는 체형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노인들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해가 있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할아버님들은 짐을 들지 않아요. 할머님들이 들으세요. 짐은 항상. 제가 본 경우에서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할아버님은 할머님과 나란히 걷질 않아요. 항상 앞에 할아버님이 걸어가시고 뒤에 할머님이 걸어가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아니, 할아버님들이 뭐 가방 좀 들으면 되지. 본인들은 이렇게 뒷짐지고 딱 가시면서 할머님들은 뒤에서 짐 막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들고 가신단 말이죠. 하나도 아니고. 저희 집도 좀 그런 편이에요. 어머님께서 남자에게 짐을 들리려 하지 않으세요. 잘, 여간에서는. 지금 거의 80세에 가까운 분이시고 관절도 안 좋으신데 거의 대부분 짐을 처음에 무조건 본인이 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아버님이 워워 해서 나누어서 들곤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렇지, 우리가 좀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시면요, MZ세대라 하죠. 20, 30대를 보시면 남성들이 여성들의 백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데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 세대까지는 그러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요즘 MZ세대, 요즘 젊은이들, 20대, 30대들은 남성이 여성의 백을 들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남자는 여자보다 앞장서서 걷고 여자는 남자의 뒤에서 걷고 항상 백을 들고 다니 짐을 들고 다녀야 되고 최근에 MZ세대는 오히려 남자가 여성의 남성이 여성의 백을 들고 데이트를 하든 뭐 같이 이동을 하든 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든 뭐 하여튼 여러 경우에 목격이 되니까요. 그런 두 차이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 변화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을 뚝 뛰어넘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변화 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렇게 또 수정을 해 나가야 두 현상의 거리를 줄여 나가야 대한민국의 앞 미래 현재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딱 그거예요. 왜 남성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그 유교 사상이라 하죠. 조선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 사회를 굳건하게 이 정신적인 사상적인 토대를 이루었던 유교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꽁꽁 묶어놓고 있을까? 그런데 또 MZ세대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럼 유교 사상은 다 어딜 가버렸나?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50대고요 제가 아는 30대, 40대 동생들이 있는데 30대, 40대 동생들도 의외로 저보다 더 유교적인 저보다 더 남존여비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가끔씩 발견했습니다. 물론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큰 틀 안에서 그러한 다른 점들을 저는 목격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런 어떤 것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의 끝이 어디로 가 있냐면 과연 남성들이 그렇게 유교적인 사고를 갖고 소위 말하는 꼰대 스타일이라고 하죠.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 여자는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되고 청소, 빨래 이런 건 여자가 해야 돼. 남성들 흔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끝이 어떻습니까? 은퇴하시고 60대, 70대 되시면 삼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하루 세 끼 먹는 것을 이상하게 삼식이라는 별명을 거기에 대해서 달게 되고 이사를 할 때 되면 반려견을 꽁꽁 안고 있어야 된다는 이 우픈 얘기들을 저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유교 사상에 남존여비 사상에 있어도요 결국 제가 주변에서 보는 60대 이상 커플의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그러세요. 남성분들이 집안에서 손 많이 가는 천덕꾸러기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수긍하실 거예요. 예. 그럼 제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그럼 남자들이 좀 그렇지 아니하면 되지 않나? 좀 유교적인 생각도 좀 덜하고 권위적인 생각도 좀 덜하고 좀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하고 이러면 삼식이 소리도 안 듣고 집안에서 생각해보세요. 70대, 80대 이상 되시는 저희 더탐사 많으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커플이 두 분이 사시는데 할아버님께서 청소 막 잘해주셔. 빨래도 할아버님이 막 하셔. 음식도 가끔 맛있는 걸 만들어주셔. 그러면 할머니께서 삼식이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 가사노동을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이사하실 때 그렇게 공포에 떨 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예. 제 문제의식은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회 당나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식은 뭐냐면 남성이 변해야 결국은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 평등,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의식도 깔려 있고 문제 제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가야겠죠. 그러나 뭐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시작해 볼 만한 어떤 단서는 오늘 당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2월에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방 일간지에 기고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스웨덴과 프랑스가 출산율이 가장 높대요.
최신 자료를 갖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뭐 구구절절히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핵심은 그겁니다. 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은 GDP의 3%를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GDP 3%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는 저는 1% 될란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3%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인식은 1974년부터 시작했어요.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은 소위 말하는 북유럽의 복지 강국입니다. 사회복지 아주 잘 돼 있는 국가. 괜히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1974년도면 제가 6살 때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뭐였냐면 하나만나 잘 기르자인가? 그런 거 했었어요. 표어를. 너무 산하제한 정책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 다르죠. 저희하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스웨덴은 물론 이제 사회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한 발 앞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한 건 단편적인 어떤 현금 지원이나 지금 뭐 지자체들 막 그런 거 하죠. 뭐 자녀를 몇 명을 낳으면 얼마를 준다. 또 그때 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때 뭐 출산 대책위원회 뭐 부위원장인가 있으면서 세 명인가 누군가를 몇 명인가를 낳게 되면 자녀를 갖게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뭐 그런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뭐 그런 얘기도 뭐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라는 국가에서는 1970년대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제도적으로 튼튼하게 사회의 근본적인 바탕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성들의 육아 참여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였어요. 얼핏 생각하시면 그게 출산율과 먼 관계가 있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집에서 잘 키워야지 사회생활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었고 지금 그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요. 어쨌든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거기가 출산율 높게 하려면 남성들의 육아 참여 절대적이고요. 육아 참여라는 건 뭡니까? 더불어서 가사노동 참여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력 단절녀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경단녀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을 하고 본인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냥 단순히 몇백만 원? 여러분 아이 하나 출산을 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간 돈이 몇 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만 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요. 키워요. 키우기 전에 일단 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 앞집 뒷집 아이들보다 더 좋은 유모차 태워야 되고 더 좋은 옷도 입혀야 되고 더 브랜드 네임이 뭐 더 유명한 더 좋은 젖꼭지도 물려야 되고 뭐 인공 젖꼭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인형 같은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와 이게 돈이 얼마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출산을 꺼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입장이면 꺼리게 돼요. 요즘 같은 분위기면 저는 뭐 그 연령대를 이제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제가 20, 30대고 출산을 해야 되는 가장이라면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유교 문화적인 바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지내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극복이 되어야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한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회 구성, 활동,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첫째, 제가 판단하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 남성들의 그 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너무 떨어져요. 제가 뉴스 검색을 잠깐 신문 검색을 해봤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육아휴직 합니다. 근데 남성의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용인해주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왜 육아휴직을 하느냐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갖고 있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걸 보면 우리 사회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허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극복해 나가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하는 거 높이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저는 뭐 맛이 있든 없든 김치도 담글 줄 알아요. 깍두기는 더 쉬워요. 무생채는 더 쉬워요. 이거 하실 줄 아는 여성분들이나 이걸 할 줄 아는 남성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 배웠던 것이 무생채고 그 다음이 깍두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전해서 성공한 것이 김치예요. 뭐 물론 유학할 때 얘기입니다. 사 먹는 김치가 너무 맛이 그러니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리는 거예요. 십몇 년을 그걸 사 먹다 보니까. 자취 생활 10년 넘으니까 뭐 요리도 조금 하게 되고 뭐 요리를 할 거 없죠. 예, 몇 가지 반찬 정도. 불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무슨 뭐 이런 거, 볶음 이 간단하게 하죠. 나물 몇 가지 다 합니다. 가장 어려운 무나물도 할 줄 압니다. 오, 신 박사 괜찮습니다. 예, 요리 할 줄 압니다. 예. 달리 보이시죠? 네. 남성분들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 김치 만든다고 금방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해보고 실패를 하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남성분들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남성이 장바구니 들고 장도 보시고 요즘은 많더라고요. 근데 왜 요리는 집에서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많은 분들 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사노동에 좀 참여해 주세요. 빨래 남성분들이 하세요. 어차피 빨래 세탁기가 하잖아요. 청소 힘듭니다. 그거 로봇 청소기 쓴다 할지라도 그거 다 먼지통 덜어내야 돼요. 그 남자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여성분들 일방적으로 편향으로 응원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남성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성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사노동에 요리, 청소, 빨래 등등등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이 공유를 하시고 사회 일반 저변에 깔리고 그러한 인식들이 일반화되고 그를 통해서 남녀 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변화가 있게 되고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낮추어 본다거나 여성이 남성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조금은 덜 기울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다면 여성의 그 출산 후 경력을 이어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노동력이 가사노동에 많이 투입이 되면 여성은 그만큼 가사노동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밖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끝에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남성 여러분이 가사노동 참여율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처럼 여성의 취업률이 74%에 이르는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인 저변의 확대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이 된 게 아니에요. 74년부터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갖고 정책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국가의 정책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여쭙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좋은 것은 유지를 시켜주세요. 이 정책은 어떤 대통령 임기 5년 그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정책의 효과성은. 학자들, 전문가들, 실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좀 수렴을 하셔서 어떤 것이 좋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셔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수정 보완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죠. 저출산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거 20년, 30년 걸려서 효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수정, 보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퍼즐 하나가 맞춰지면서 비로소 우리나라가 전생에 걸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동수당 제공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딱 맞춰진 퍼즐을 갖고 이제 더 깊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되도록 그 제도에 서로 잘, 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우리 국가사회에 잘 녹아들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무조건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령화 문제는 그건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출산율 높이는 것은 단편한 어떤 지자체 현금,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든지 간단한 정책 프로그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 그에 따른 성인지에 관련된 문제들, 상황들, 관점들 모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의 큰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 어렸을 적, 젊었던 시절에 유학 시절의 경험까지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한 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리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빨래도 제가 해보고 좋더라고요. 예, 네, 집안에 도움이 돼 가끔씩 지금 쓸모가 있게 된 거예요. 이사 가도 저를 챙겨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특히 50대 이상, 40대 포함해서 네, 30,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남성들이 대우각성하셔서 집안일도 좀 같이 하시고 남녀 간에 이런 뭐 존중을 하지 않는다든가 남자는 뭐 뒷짐지고 항상 가야 되고 여성은 뒤에서 따라와야 되고 어디 남자가 말을 하는데 여자가 뭐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지났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공부도 요즘은 여성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뭐 비록 제가 남자이긴 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경쟁력에서 저게 떨어지니까 남성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유교적인 사상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저출산 문제라는 아주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 남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시고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을 좀 이루어내어 주세요. 그것이 작은 시작이지만요. 그를 통해서 우리 전체 사회가 변할 수 있고 그러한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 74%랍니다. 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는 30%, 40% 선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두 배가 더. 예전에 아마 노나라 촬영할 때 아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제부터 우리 남자들도 요리도 더 열심히 하고 설거지 무조건 하고 청소, 빨래 남성들이 하세요 그냥. 예, 그것이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 뭐 현재와 같은 야만적 정부에서 우리가 그걸 뭐 한다고 의미가 있느냐?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20, 30년 뒤에 대한민국 변모된 사회를 대한민국 기대하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해주세요. 예. 근데 어려워요. 당장 저도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라도 주방에서 제가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세요. 그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고 그 선진화시킬 수 있고 보다 뭐라 할까요? 그 남녀평등에 훨씬 더 친화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남성 여러분들께서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나라에서는요. 여러 가지 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남성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채워봤습니다. 예, 다음 장나라를 통해서도 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